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글을 보았어요. 어떤 집 2층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 불난 집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막 연기가 막 나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다 내려왔는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나고 연기가 나니까 이 아이가 창밖에 얼굴을 내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창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붙잡아줄 테니 뛰어내려, 빨리 뛰어. 아이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널 볼 수 있어. 그러니 뛰어내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와.